주터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유학설명회장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한국 대학을 알아보려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 터키 학생들은 대학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안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학금 제도와 기숙사 수용 여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F Üniversitesi sadece kadınlara özgü ders verdiği için daha çok ilgi odağıma girdi. Sadece okul harcı biraz pahalı olduğu için biraz daha çaba sarf ederek bursa kazanmam gerekiyor. 터키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학과별 특징과 졸업 후 진로까지 폭넓게 진행됐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학 과정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서울대 기계공학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오고 서울대 대학원 설명회를 참석하고 기숙사랑 그리고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됐고 그리고 학교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터키 한국문화원의 한국대학 유학설명회는 올해로 다섯 번째 열렸는데요. 다섯 차례 대학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11개 대학이 소개됐습니다. 현재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는 유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에 대한 설명회를 문화원 자체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터키 유학생 수는 2014년 231명, 2016년 2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터키와 한국의 경제 협력과 한류 열풍 등의 영향을 받아 한국 대학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터키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터키 앙카라에서 국민 리포트 윤나은입니다.